안녕하세요 여러분. 따자허. 네, 제가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사실 깡빵완자 하이메오쇼시완 아직까지 정리를 다 하진 않았어요. 근데 좀 빠르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먼저 켰고요. 사실 지난 여름에 제가 이사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커뮤니티에. 근데 이미 벌써 추워졌어요. 그때만 해도 더웠거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상황도 좀 바뀌었더라고요. 미엔치엔 비자 면제가 됐더라고요. 15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침 얼마 전에 바로 얘기했던 중국 여행을 하기 힘든 이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마침 네 바로 비자 면제가 됐던 거예요. 알고 보면 막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네, 죄송합니다. 근데 또 이 비자 면제된 때에 제가 쓴 여행 중국어 컨셉으로 이런 책을 하나 낼 수 있었어요. 네, 귀여운 책인데 책을 좀 놔둬 해야 얼굴이.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한 봄쯤인가?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푸바오 보내고 나서 되게 아쉬움에 막 여러 영상도 찾아보고 저는 막 그때 많은 분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중국 영상 막 찾아보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마치 시대교육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. 곧 이제 푸바오를 보러 가실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는 낯설지만 푸바오를 보러 가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. 그래서 여행 중국어를 기초적인 문장부터 해서 여행 가는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필사 이렇게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쓰기 수첩 형식으로 가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나서는 사실 되게 좋았었어요. 왜냐하면 저는 약간 중고급 이상의 HSK나 시험반 이런 것들의 제안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이렇게 기초 초보 책인데다가 또 되게 귀염귀염한 푸바오 일러스트에다가 이런 컨셉으로 책을 쓴다는 게 되게 흥미가 많이 돋더라고요.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중국 여행 다니면서 와 이런 문장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. 아 이런 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막 이런 압박을 좀 가지던 시기라서 딱 그게 되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. 그래서 즐겁게 저희의 봄과 여름을 녹여서 꾹꾹 눌러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이 책은 전체적으로 9개 주제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 입국할 때부터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호텔, 핫스팟에 찾아가거나 혹은 맛집, 식당, 카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따라서 실제로 생활에서 정말 전투적으로 써야 되는 문장들 있잖아요. 그런 문장들을 좀 골라서 모아놨어요. 그리고 여행을 그 나라에 맞는 필요한 회화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뭐 모바일 결제 되나요? 뭐 현금밖에 없는데 결제 될까요? 뭐 모바일 예약을 했는데 이게 확인되나요? 그리고 훠궈집에 갔는데 그 탕을 어떻게 시킨다든지 먹는 건 또 절대 전문가스럽게 먹고 와야 되거든요. 그쵸? 그리고 메인 문장 아래에는 이렇게 문장들의 설명들을 팁으로 좀 더 달아놨었고요. 메인 문장 아래 두 개씩에서 확장 표현들까지도 같이 달아놨습니다. 그렇게 해서 9개 테마에 총 140개의 메인 문장이 있는데 다른 표현까지 합하면 한 420개 문장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매일마다 만약에 한 페이지씩 한다고 하면 약 45일 정도?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면 이 전체적인 책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분량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챕터 끝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을 쭉 놔뒀거든요. 그 도시마다의 어떤 곳을 가봐야 하는지 핫스팟들 그리고 뭐 문화 소개들도 조금씩 다 넣어놨어요. 약간은 제 음성 지원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길게 텍스트로 중국을 소개하는 글들은 좀 처음 써봐 조사도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썼던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넘기지 마시고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책 속에는 QR코드들이 좀 숨어있는데 이 QR코드에는 실제 저의 영상들이 좀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영상들은 업데이트되면 또 링크를 바꿔놓고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의 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실제 중국 갈 때 정말로 어떻게 쓰는지도 같이 촬영해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보여드리기도 할 거예요. 마지막으로는 책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의 블로그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이 두 곳에다가 해시태그를 하나만 달아주시면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게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는 건데 여행 중국어
쓰기 수첩이라고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써주셔야 됩니다. 요 해시태그로 지금 아무도 안 써가지고 네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찾기 굉장히 쉬울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볼 수 있을 거고요. 제 영상에다가는 어떤 채널에 어떤 아이디로 썼다라고만 남겨주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. 만약에 그 내가 썼다는 곳을 링크를 가져와서 댓글에 달아주신다면 그 링크 같은 게 있으면 자동으로 필터링이 되어서 잠시 보관되었다가 그 다음날 정도에 다시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 뭐 댓글이 없어졌다라고 걱정하시는데 없어진 게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거예요. 그럼 이 미션을 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10분에게 책을 보내줄 겁니다. 10분도 안 되시면 어떡하지? 두 권씩? 이게 제가 진짜 그냥 사비로 제가 쓰는 거라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볼까? 왠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이 책만 드리기 좀 그래서 책 안에다가 소정의 저의 선물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꼭 한번 응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잘 영상을 이사 정리 마무리 해놓고 다시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재지엔!